여러분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벡터의 집합 V인데 V에 속하는 어떤 의미의 for all u, v a l a u plus 이게 벡터들이죠 베타 v 역시 V에 속하는 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의 집합 V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어, 이렇게 그 스케일러 곱과 어, 벡터 합, 요거를 합쳐서 선형 결합, 벡터의 선형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선형 결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 닫혀 있는 벡터의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 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배울 개념이 벡터 서브스페이스입니다. 서브라는 건 보통 이제 뭐뭐 뭐 밑에 하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벡터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지금 닫혀 있는 벡터의 집합이었죠, 이 위에. 그러니까 벡터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은 얘도 벡터 스페이스이긴 한데 다른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벡터 서브스페이스 예를 들어 W라고 하죠, W. W는 V의 부분 집합이면 W를 V의 서브스페이스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를 예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서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리고 닫혀 있다는 표현도 어, 왜 닫혀 있다라고 부르는지 예를 좀 보면 그림이 좀더잘 나올 텐데요. 저희 이제 좌표 공간을 보죠. 좌표, 좌표 평면을 보죠. 좌표 평면.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 놓고 보면 자, 아까, 여기, v의 uv 벡터를, 그냥 우리 맨날 잘 아는 uv 벡터 이런 걸로 해봅시다. u, v.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를, 어, 요 공간, 좌표 평면 전체를 어떤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uv 벡터들을 늘리고, 뭐 방향 반대로 하든 늘리고 그리고 걔네들끼리 더해줘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요거 더하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점이든 이 평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닫혀 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발례를 하나 보면 닫혀 있다는 표현을 좀더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이 실선들까지 포함을 하되 여기 일사분면에 대해서만 일사분면에 대해서만 일사분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가지고 이 벡터들의 집합을 갖고 얘가 벡터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봤던 선형 결합 연산에 대해서 어 스케일러 알파를 마이너스로 취해 버리면은 여기면은 요고 요 벡터에다가 v 벡터를 더해 버리면은 요 벡터로 간다. 그러니까 집합 내에 있는 u 벡터와 v 벡터를 가지고 집합 바깥으로 나가 버리는 벡터를 선형 결합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닫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닫혀 있는 요요 닫혀 닫힌 공간 바깥으로 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닫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은 그런 벡터의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개념으로 와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면요. 그러면 좌표 평면이라는 벡터 스페이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어떤 서브스페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이면서도 서브스페이스다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 이런 직선을 생각해보세요. 이 직선이 있고, 이 직선에,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이 어떤 위치 벡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을은이 위치 벡터, 뭐, 얘를 그냥, 어, 무슨 벡터라할까 Z 벡터라고 하죠. Z 벡터가 있는데, 이 Z 벡터랑 이걸 Z1이라고 그러고, 또이 초록색 선 위에 있는 다른 벡터, 얘를 z2라고 할까요? z2라고 하면 얘들끼리 뭐 선형 결합 해보, 해봤자 여전히 초록색 선 위죠. 근데 선형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들을 이 초록색 선이 다 포함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는 정의는 만족을 시키는데 근데 좌표 평면 속에 속해 있죠.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r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예를 더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 이런 상황에서 좌표 공간이죠 이제 3D 어, 3D 공간인데 3D 좌표 공간인데, 얘를 이 전체 공간을 보통은 R3 이렇게 잘 표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R이라는 거는 real number, 실수축을 얘기하는데 실수축이 3승이 있는 거죠. 실수축이 세개의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R3이라고 잘 표현하는데 을이 R3 좌표 공간 내에, 어, 스토, 스토, 만들 수 있는 모든 평면들, 모든 평면들은 이 평면이란, 우리 방금 봤잖아요. 좌표 평면이라는 거, 하나의 평면이라는 거는 그 평면 안에 속하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이 벡터랑 뭐이 벡터가 있을 때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들을 가지고 평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펼쳐지는 평면이기만 하면 벡터 스페이스의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런데 그 평면이 3d 좌표 공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평면들이 그리고 또 역시나 조금 전에 봤던 이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좌표 공간 내의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평면들 이 평면들과 이 직선, 모두 하나 잊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자, 예를 들어, 직선 하나 다르게 그려보죠. 요런 직선이 있다. 요런 직선이 있으면. 얘는 벡터 스페이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요점 위에 있는 벡터, 요 점의 벡터,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 그 선형 결합을 시키면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이 직선을 벗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직선인데, 벡터 스페이스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원점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 얘네들끼리 이 직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같은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점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 직선이라는 게이 직선 위의 점들이라는 게 사실은 방향이 같다고 얘기하기가 어, 어렵거든요. 왜냐면 방향이라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방향이 얘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조건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선뿐만 아니라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와 서브 스페이스, 벡터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인데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는지가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왜 등장했을까? 근데 지금 우리 이2부 선형 대수학 앞 부분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연립 방정식을 푸는, 푸는 방법, 연립 방정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전부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하나 보죠. 자. Uh, X1 plus X2 plus X3, EX3 uh, equal P1, uh, 그다 e 에 EX1 plus X2 plus SUMX3 equal P2, SUMX1 plus X2 plus x 3 equal P3, then s x 1 plus X2 plus OX3. 이퀄 b4. 이렇게 되있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푸는 방법은 이미 배웠죠. 그러려면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려면 얘를 행렬화, 행렬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들만 골라낸 행렬. x1 개수들이 지금 1, 2, 3, 4 이렇게 되고. x2 계수들이 1, 1, 1, 1 이렇게 되고 x3의 계수들이 2, 3, 4, 5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수들이 각각 x1, x2, x3에 곱해지고 있고 이게 우변의 b1, b2, b3, b4에 대응이 되는 거죠. 이 연립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행렬을 A 행렬이라고 많이 부르고 이 미지수 벡터를 x 벡터, 그다음에 우변의 b 벡터 이렇게 잘 표현을 해서 얘를 Ax b 이렇게 아, 맨날 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벡터의 서브스페이스랑 이 연립방정식의 풀이랑 왜 관련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어,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요, 이 연립방정식 관련해서 여,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걸 다시 한번 어, 거론을 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 이 문제랑 관련이 됩니다. 해가 몇 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어, 하나의 직선이, 하나의 식을 의미를 할 때, 이렇게 식이 두, 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 식이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한 직선에 대응이 된다 그러면, 뭐, 해가 없다. 뭐,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아니면 식이 3 개인데 이렇게 돼 있다. 세 개의 식이 세 개의 직선에 이렇게 대응된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세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어떤 답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 벡터 스페이스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완전해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완전해.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벡터 스페이스 행렬과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벡터 스페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칼럼 스페이스입니다 어 갑자기 행렬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 벡터 스페이스를 스펜 생성시킬 베이시스 벡터들만 있으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olumn space of A라고 하는 A 행렬의 column space, 열, column이라는 게 열이고, space는 공간인데, column space A matrix의 열 공간, column space는 A matrix의 열 벡터들, 열 벡터들로 A1, 얘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까요? A2, A3, 열 벡터들로 span이 된, 생성이 된 벡터 space입니다. 그래서, span 어떤 연산자 처럼 쓰면 span a1, a2, a3 equal column space of a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구나 네, column space of a를 표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ca, a, a 행렬의 column space equal A의 열 벡터들의 스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스페이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전에 저희가 배운 행렬 곱셈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열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A x는 A 곱하기 X는 A 곱하기 X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234 A1 열 벡터는 1234 전부 x1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x1이죠 x1은 미지수지만 어쨌든 스케일러고 그 다음에 1111 곱하기 x2 더하기 2345 곱하기 x3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x라는 거는 a1 벡터 이걸 다시 쓰면 a1 벡터 x1 플러스 x2 a2 벡터 플러스 x3 A3 벡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AX. 행렬 A 곱하기 벡터 X는 사실은 X1 곱하기 행렬 A의 첫 번째 열 벡터 더하기 X2 곱하기 두 번째 열 벡터 더하기 X3 곱하기 세 번째 열 벡터. 즉, 세 개의 열 벡터들의 선형 결합인 거예요. X1, X2, X3는 미지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뭘 집어 넣느냐가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든지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x1 x2 x3의 어떤 그그 그 여부에 따라서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어떤 점에 도달할 것이냐 고기 결정이 되는 거죠. 요거를 결정을 하면은 지금 이 컬럼 스페이스 ca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점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이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겠죠. 근데, 도달해야 되는 점이 결국 뭐예요?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푼다고 했을 때 뭐냐면은 찾게 되는 x1, x2, x3가 x1, x2, x3를 이용한 이 a1, a2, a3의 선형결합을 의 결과로 도달하는 점이 이 b점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가 존재를 하려면 이 ax equal b라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를 하려면 b벡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해가 존재하려면 제 하려면, 하려면 b벡터가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ax는 A의 열벡터들의 선형 결합, 다양한 선형 결합의 공간 중에 어느 한 점인데, 즉, 컬럼 스페이스 내 컬럼 스페이스의 국으로 어떻게 제한이 되는데, 그 컬럼 스페이스 안에 B가 있어야, 그래야 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B가 CA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즉, AX equal B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는지 한번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경우 지금 요 ax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드러놓은 요 ax 이퀄 b 이 상황에서는 a의 열 벡터들은 a의 열 벡터들 하나 하나는 음, 자리가 좀 부족한데 a1, a2, a3 얘네들은 아까 1, 1 2, 3, 4, 2, 3, 4, 5. 예 그렇죠 1, 2, 3, 4, 1, 1, 1, 1, 1. 2345 얘네들은 다 벡터들이 몇 차원 벡터들인 거예요 4d 벡터들인 거죠 이 4d 벡터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r4에 속하는 벡터들이다 그리고 사실은 b 벡터도 마찬가지로 b1 뭐 일단 우리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어, b 벡터와 a1a2a3 벡터들 모두 다 r4 스페이스에 속한다. R4 이게 무슨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짜리 벡터들, 모든 가능한 4차원짜리 벡터들의 전체 공간, 전체 벡터 공간을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컬럼 스페이스 CA는 spanA1, A2, A3인 거잖아요. 3개의, 아이고, 3개의 벡터들로만 span이 되죠. 근데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스팬 개념을 배우면서 봤지만 이 R4 공간은 결국은 축이 사실 4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 개의 어떤 선형 독립인 그런 베이시스 벡터들이 있어야 이 R4 스페이스 전체를 스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우리 현재 예시에서는 A 벡터는, A 행렬은 세 개의 벡터밖에 없죠. 심지어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선형 독립인지 선형 종속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선형 종속이라고 그러면은, 한 벡터를 나머지 두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선형 독립인 벡터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선형 독립인 벡터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R4 스페이스의 대해서 CA는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브스페이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좀더 쉬운 예시를 생각을 해서 우리 좌표 공간을 생각을 하는데 좌표 공간 내에 지금 CA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CA예요. CA는 평면이고 CA는 2D, 2D이고 그다음에 전체 이열 벡터들과 해 벡터 그이 우변 벡터는 R3 공간에 포함이 된다고 치면은 b 벡터는 이게 우리 컬럼 스페이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b 벡터가 만약에 컬럼 스페이스 위에 있다 얘가 b다 그럼 해가 있는 거죠 근데 딴데 있다 그럼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의 유무를 우리가 따질 때 결국 b가 다시 한번 써드리겠지만은 b가 ca에 속하냐 ca의 어떤 원소 벡터냐 아니냐 이게 해 유무 판별을 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리고 이런 이론적 직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실제 실제 적용할 때는 시 가우스 소거법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문제 풀이 시간에 그거를 봤어야 했을 텐데 선형 독립 선형 종속임을 확인할 때에도 결국은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소거 시켜가면서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 유무를 적용할 확인을 할 때에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칼럼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겠지만 계산할 때는 역시나 또 가우스 소거법을 가지고 계산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 좀 지우고. 가우스 소거법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자. 1 2 3 4 1 1 1, 1 2 3 4 5 이렇게고 어, 여기다가 사실 b1, b2, b3, b4를 이렇게 첨가해서 첨가 행렬을 만듭니다. 자, 얘를 얘도 다 지워 주고 우리 깔끔하게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해놓고, 카우스 호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봇 잡고, 이 피봇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1, 1, 2, b1. 그 다음에, 2에서 1 곱하기 2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0 되고, 1에서 1 곱하기 2 뺐으니까 마이너스 1. 3에서 2 곱하기 2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2 빼기 2 곱하기 b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3 빼야 되는데, 똑같이, 요 b3 곱, 빼기 3비1인거죠 여기 얘부터 그냥 먼저 봤는데 3빼0 1 곱하기 3 0 1 빼기 1 곱하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 0 0기0곱하기0마이너스0이렇0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소도 어, 4 1 0 0기0곱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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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 마이너스 3이 아니라 4죠 제가 자꾸 3이라고 얘기했나요 4B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피봇을 잡아야 되죠 두 번째 피봇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두 번째 피봇을 잡고 1, 0, 0, 0 얘네는 전혀 바뀔 일이 없고 1, 2, B1 얘도 바뀔 일이 없는데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도 바뀔 일은 없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두 번째 엔 곱하기 2를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일단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얘도 0이 되죠. 그 다음에, 자, b3 빼기, 3b1이 됐었는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에 지금, 빼기 2 곱하기 요거죠. 그니까 러 b2-2b1.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번째 행도,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인 건데, 요거 두개 똑같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둘다 0이 됩니다. 그래 놓고는, b4-4b1-3 b2-2b1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우스소거법을 적용을 해서 봤더니 피봇이 지금 첫 번째 열 벡터에 있었고 두 번째 열 벡터에 있었는데 세 번째 피봇은 없어요 이렇게 세 개의 열 벡터 중에 피봇을 가지고 있는 열 벡터가 두개 밖에 없다라는 얘기인즉슨 이세 번째 벡터는 나머지 둘의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선형 종속이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벡터는 선형 독립이지 못합니다. 사실 보면 1, 2, 3, 4 더하기 1, 1, 1, 1 하면 은 그대로 2, 3, 4, 5가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일부러 이 선형 독립인 벡터들을 쓴게 아니라 선형 종속인 벡터들을 썼었는데 그래서 가우스 소고법을 써서 선형 독립 종속 여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도 결국은 0행이 있죠. 0행에 대해서는 이 우변도 0이 나와야 됩니다. 0x 이퀄 0 이게 말이 되잖아요. 이게 0이 아니면은 영이 어, 아니면은 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식을 두식 이퀄 0이 만족되도록 b1, b2, b3, b4의 원소들이 정해져 있어야 그래야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땐 b1, b2, b3, b4 값이 뭔지 아니까 바로바로 바로 계산을 하면서 여기 값이 도출이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0이다. 0행이 전부 0행이 다 되면 우변까지 전부 0행이 되면 해가 있고 그게 아니면 해가 없는 그런 얘기인데 개념적으로는 컬럼 스페이스와 우변 b벡터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개념을 확장하고 적용하는데 좀더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 a와 관련된 첫 번째 서브스페이스인 컬럼스페이스를 봤는데요. 서브스페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브스페이스는 행렬 a의 null space라는 거예요 null space 얘는 n a 이렇게 쓰고요. 널스페이스 NA는 어떤 거냐면요, 다시 우리 그좀 전에 보던 행렬 1, 2, 3, 4, 1, 1, 1, 1, 1, 2, 3, 4, 5 얘를 가지고 x1, x2, x3를 놓고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AX를 상정해 놓은 상태에서 NA는 AX equal 0, 0 0 0 이게 이제 b가 0 벡터였으면 은 이런 그림이겠죠 ax equal 0을 만족시키는 모든 x를 의미해요 그래서 NX, na는 all ax는 AX, 어, 어 ax equal 0 만족하는 ax=0을 만족하는 모든 x의 벡터들을 모은 집합이 그 NA입니다. 근데 NA가 이제 어? 그러면 ax=0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의 집합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근데 그게 벡터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ax1 x1이 이 ax equal 0을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ax2가 a x equal 0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a 알파 x1 플러스 베타 x2는 어떨까요 얘는 우변이 뭘까요 0이겠죠 왜냐하면 분배법칙을 쓸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케일러 곱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을 쓸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a 라지 A 곱하기 알파 X1 더하기 베탑 X2 이퀄 알파 AX1 플러스 베타 AX2를 만족시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퀄 0이 되죠 왜냐면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0에다가 알파 베타 스케일러 곱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AX 이퀄 0을 만족시키는 벡터 X들은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해도 여전히 그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AX 이퀄 0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null space라고 하는데요. 이 null space에 지금 우리 사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한 이 null space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c 럼 l u m n space는 그냥 열 벡터들 가지고 바로 그냥 걔네들 선형 결합을 만들어내면 c 럼 l u m n space를 쉽게 우리가 span을 해낼 수가 있는데 null space의 경우에는 ax equal 0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 X가 몇 개가 있을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몇 개의 이 AX equal 0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또 가우스 소거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쓸 때, 어, 자, 보죠. 아까, 아까 저희가 가우스 소거법을 다 적용을 했었잖아요. 적용을 할때 여기 B에다가 전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만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럼 여기가 전부 0이면은 서로 0들끼리 뭐 더하고 빼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의 결과를 우리가 112 0 1 1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쓰면 112 0 1 1 000. 자, 글씨를 요하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우변에 이 부분을 첨가를 해서 붙이면 얘가 0, 0, 0, 0인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라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x1, x2, x3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0행에 해당하는 식은 의미가 없죠. 0 곱하기 x 이퀄 0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정보량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식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 두 개씩 보면 뭐가 나와요? 어, 원래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연립 방정식을 구해 낼때 가우스 소거법 다쓴 다음에 뭘 했었죠? 역진 대입법이라는 걸 쓰거든요. 역진 대입법. 그래서 그 이제 다시 얘네들을 개별적인 식으로 변환을 해 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자차자 계산을 해나가는 게 역진 대입법이죠.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면은 x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문제가 마이너스 이제 이거를 다시 식으로 바꿀 때 112는 x1 더하기 x2 플러스 2x3 이퀄 0이라는 거고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0x1 써줄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 마이너스 x3 이퀄 0이 되는 상황인데 얘는 바로 뭔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x1, x2, x3의 값들 중에 뭐 하나라도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 널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값을 하나 정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값을 하나 정하는 게뭘 정하냐 하면은요, 자 우리 아까 가우스 소거법을 했을 때 얘가 하나 피벗이었고 얘가 하나 피벗이었죠. 자이 피벗은 어느 변수에 대응이 되는 즉, 이게 a1 열 벡터였는데 이 a1 열 벡터는 미지수 x1에 이 붙여지는 그런 개수들이었고 이두 번째 피봇은 X2에 붙여지는 그런 피봇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피봇열이에요. 피봇열, 얘도 피봇열. 피봇이 있는 열은 피봇열, 피봇열. 피봇이 있는 열에 대응이 되는 미지수 변수는 피봇 변수, 뭐, 그렇게 불러도 되고, 얘는 피봇이 없는 열입니다. 피봇이 없는 열을 우리가 이름을 자유열이라고 붙이고, 그 자유열에 대응되는 이 변수를 자유 변수 자유 변수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x3가 자유 변수이기 때문에 x3가 사실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 역진 대입법을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그냥 골라줘요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거는 1입니다 그래서 x3를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x3에다가 1을 대입해 줘요. 그리고 여러분 어, 가장 계산하기 편한 게0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0을 대입해 버리면 x2도 0이 나오고 x1도 0이 나오고 그냥 a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걔는 소위 당연해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한테 아무런 정보량이 없는 거라서 걔는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x3에 1을 대입하면은 -x2-1, -1을 이항을 시켜 버리면 -x2는 1,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어, 1 이렇게 나오죠. x3에다가는 우리가 1을 대입을 해놨던 거고 그러면 이 값들을 적용을 하면 은 x1은 여기 x3에 1 대입하니까 여기가 2고 x2에 마이너스 1이니까 x1 빼기 1 더하기 2즉 x1 더하기 1은 0이니까 x1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x1에다가 이 a1 열 곱하고 x2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요거 마이너스 1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그 다음에 요걸 더해주면 요거에 빼기 요거 빼기 요거 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얘가 뭐냐면은 null space의 basis vector인 거예요. 그래서 이벡터에다가 어떤 의미의 상수 개수든 곱해서 나온, 도출되는 벡터도 다, 즉, 널 스페이스에 속하는 벡터가 다 ax equal 0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자유 변수가 만약에 두 개다. x3가 있고 x4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둘다 1,1로 이렇게 그냥 지정을 하고 계산하면 될까? 아니에요. 자유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4는 1이고 x3는 0인 상태로 두고 뭔가 계산을 하든 고요 그렇게 해서 해가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x4는 0으로 두고 x3를 1로 두어 가지고 또 역진대법 쫙어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해가 그게 두 번째 해고. 그래서 그두 개의 해가 널 스페이스의 베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 변수의 개수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랑 같습니다. 즉 널스페이스의 디멘션이랑 같은 거예요 자유변수의 개수 equal 널스페이스의 디멘션이랑 같습니다 널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를 구했는데 뭐그러고 베이시스 벡터를 알면 은 선형결합을 우리가 마음대로 시키면 되니까 스팬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널스페이스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계산할 때 ax equal b가 있는데 왜 0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의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연립방정식의 완전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완전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일단, AX equal B라는 게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가 이제 이거를 XP라고 합시다.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해 XP가 있어요. 그런데, AX equal 0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어떤 xn이 있어요 해가 그러면 이두 식을 전체 식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axp 더하기 axn e q b 더하기 0 e q a x p 더하기 xn e q b거든요 어? 그러면 xp가 ax e q b의 어, 연립방정식의 해였는데, x p 도하기 x n 도 연립방정식의 해네요. 이 x n 이 그냥 0 벡터면은 0 벡터밖에 없으면은 그럼 얘를 더해봤자 그냥 계속 x p 만 남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x n 이 0이 아닌 non-zero, 0이 아닌 non-zero라고 하죠. non-zero x n 이 있으면, 걔를 더한 것도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봤다시피 non-zero x_n이 있으면, 즉 null s p a c e 에 basis 벡터가 있으면, 어떤 벡터가 있으면 x_n이라는 벡터가 있으면, 얘의 모든 선형 결합들도 다 a x_n 0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알파 x_n들도 전부 다 여기 대입해도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또 대입을 하면은 이미의 알파에 대해서 알파 XN을 아무거나 여기에 다 대입을 하더라도 요식을 만족시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음. 근데 여러분 이미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 있는 상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내면 무수히 많은 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벡터 공간 전체 해 해가 가능한.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해는 지금 3차원 벡터죠. 그러니까 이 해라는 거는 전체 해의 해의 전체 공간은 R3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R3에 어떤 서브스페이스 위에 이 무수히 많은 해들이 어떤 서브스페이스냐? 예를 들자면 x 서브 스페이스가 r3의 서브 스페이스인데 대문자 x 서브 스페이스 이렇게 표기를 할까요? 이 대문자 x 서브 스페이스의 모양을 우리가 알면은 무수히 많은 해더라도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을 우리가 잘 머릿속으로 잘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 공간을 해 공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 공간을 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연립 방정식의 어떤 완전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제서야 그냥 어, 해 무수히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어떤 건지를 이 전체 해 공간을 완벽히 이해를 해야 연립 방정식의 완전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해 공간이란 게 뭐냐고요? 이거죠 뭐. x p 더하기 x n인데 이 N a에 속하는 모든 x n.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이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b1, b2, b3, b4에다가 어떤 값들을 좀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 얘가 얘를 1이라고 치고 b1을 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b2도 1이라고 치죠, 그냥 b2도 1이라고 쳤으면은 어 이걸 계산 b3가 얼마야 여 되죠? 여기서 계산을 해보죠. 자, 보면은. 그래서, b1, 1, b2, 1, 이렇게 해놓고, 자, b3, 요식을 이제 요거를 보면 되는 거죠. b3, 마이너스 3, b1, 마이너스 2, b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b1, 0. 그래서, b3, 마이너스, 이 b2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존재할 수 있는 b 벡터를 어, 찾은 거는 이 b 벡터를 대입해서 이제 그때의 해를 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해를 어, 구하려면 또 역시나 가우스 소거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가우스 소거법을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세 번째 자리는 0이고 네 번째 자리도 당연히 0이어이고 0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는 b1 그대로 가져오면 1.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b2 1-2 곱하기 1 -2x1. 그러니까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다써 쓰고 나서는 다시 또 역진 대입법을 하면 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좀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풀까요 역진 대입법을 쓸때자0 곱하기 x1 마이너스 1 곱하기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x3 이퀄 아까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1, 1 아까 요거는 우리 널벡터 계산할 때 널스페이스 계산할 때 만들었던 우변이 0이었을 때의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는 다시 우변이 B였을 때의 상황을 만들어냈고 1, 1, 0, 0인 상황으로 가우스 소거법까지 다 시킨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 이퀄 마이너 1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2x3 이퀄 1인 거고요. 이걸 역진대입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x3가 이게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1을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x2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x2하고 x3에 0,1을 대입해주면, 은 x1 더하기 2는 1이죠? 그러니까, x1 더하기 2는 1이니까, x1은, x1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밑으로 오면, 은 xp라는 거는, 아까 b가, b는 1111. 을 우리가 대입을 해줬는데, 그러면, 해가 존재할 수 있는, ax e q b를 만족시킬 수 있는, 즉, b가 아까 ca에 포함이 되는 그런 벡터였고요. 걔를 가지고 가우스 소고법을 다 적용을 해봤더니, xp가 뭐냐면은, 아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xn은 우리가 아까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1, 1, 1이었죠. 마이너스 -1, -1, 1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완전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XP 더하기 알파 XN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뭐 알파라고 써도, 써도 되고, 아니면 은 개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C라고도 잘 써줍니다. CXN 그리고 이퀄 다시 얘를 쓰면 이제 구체적인 걸 아니까, XP는 마이너스 1, 1 플러스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해라는 걸쓸때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C는 이미의 상수. 이렇게요. 그래 놓고 우리 C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해가지고 걔가 식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검산을 통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 값을 대입해서 검산을 해볼까요? c equal 1 이라고 합시다. c equal 1. 그러면, 자리 넓은 데로 와서, 그러면, 마이너스 어, 1, 0, 1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니까, 그러면은, 이, 이미의 x equal, x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요 x를 어디에 대입한 거였어요? ax equal, b 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였죠. 자. A는, 그리고, 아까, 열 벡터 들이었는데이걸 다시 쓰면은, 요렇게 쓸수 있었잖아요. 1, 2, 3, 4, X1. X1이 근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1, 1, 1,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 3, 4, 5, 곱하기 2. n equal, B가, B는 그리고, 1, 1, 1, 1이었고요 이거 만족시킨지 확인해 보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6, 8, 10 이렇게 되네요. 4 빼기 3, 1 6 빼기 5, 1 8 빼기 7, 1 10 빼기 9, 1 성립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C의 임의의 개수를 집어넣은 그런 3차원 벡터, 뭐가 나오든 간에 이제 다 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완전 해가 되는 겁니다.